그렇죠.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뭘 보고 뭘 드셔야 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CX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당신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려고 누워서 그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베개를 베고 눕기 전까지는 당신이 했던 그 여행이 그토록 아름다웠는지 아무도 모른다. 야, 그러니까 이게 달리 해석하자면 머리에 베개를 딱 대고 딱 누워야지 그 여행이 아름다웠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 멋진 말을 하신 분이 생활의 발견. 이 저서로 유명한 분이죠. 중국의 소설가 겸 비평가 린 위탕님의 말씀입니다. 이야, 이 멋진 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 녹화 전날이죠. 어젯밤에 머리를 베개에 딱 대고 제 14년간의 여행 전문 기자 생활을 돌이켜봤습니다. 지금처럼 가을의 끝물 그리고 겨울의 초입 딱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 애매할 때 가면 어디가 좋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마침내 그 아름다웠던 여행지 하나가 마치 마술처럼 뿅 솟아났습니다. 야, 그게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잠시 뒤에 공개 드릴 겁니다. 자, 지하철 여행 이지 22번째, 와, 벌써 22번 2입니다. 22번째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행 코스. 제가 잠을 자다 말고 정말 마법처럼 퐁 뛰어오른 그 여행지가 어디냐. 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대부도입니다. 야, 신기자, 대부도 우리 먼저 번에 다녀오지 않았냐? 이런 분들 있죠. 자, 그때는 대부도의 남쪽을 다 훑고 왔죠. 케이블카까지 해가지고 남쪽 부위였고요. 자, 오늘 갈 곳은요. 저의 꿈속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온 그 대부도의 포인트는요. 북쪽입니다. 북쪽. 야, 북쪽에 어디를 갈 거냐 궁금하시죠? 야, 첫 번째는요. 대부도에서 유일무이한 해수욕장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 MZ들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가셨다 그러면은 MZ들이 열심히 노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겠죠. 엄청난 곳. 야, 전철 타고 갑니다. 이 전철 타고 가는 해수욕장 굉장히 드문데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 방아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방아 찍기를 닮았다 방아머리라 불리는 곳 갈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가을 끝물 그리고 겨울 초입의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는 로드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건 가을에 봐도 멋지고 겨울에 봐도 멋져.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하늘을 향해서 쫙쫙 뻗은 나무가 있거든요. 이름하여 메타세콰이어 로드. 한국판, 저는 여기를 한국판 샤토 마고의 길로 부릅니다. 야, 그 프랑스 버르도 밑쪽으로 가면 야,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으로 꼽히는 와인 있잖아요. 샤토 마고. 그 마고를 향하는 그 길을 닮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샤토 마고를 다녀온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기자. 아유, 제 자랑을 하고 있네요. 자, 맞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마치 가을밤의 마지막 끝물 그리고 겨울의 초입을 잡을 수 있는 이걸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달밤의 명당 하나를. 아, 왜냐면 우리가 또 투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니엇니엇 해가 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달밤의 명당 하나 찍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겁니다. 야, 기대되시죠? 자, 대부도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북부, 대부도의 북부로 갑니다. 대부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안산의 명물이죠. 대부도 뜻은 이 큰 대부 언덕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대부도에 왜 하필이면 또 북쪽이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야, 아버님, 어머님들 지금부터 딱 주목하십시오. 제가 딱 북쪽으로 가는 또 이유가 있죠. 왜? 겨울 되면 춥잖아요. 주머니 사정도 또 허허해진다고. 주머니 사정 안 좋을 때 있죠. 여기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짜 놀라지 마세요.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름이
황금 산입니다. 아, 요즘에 또 전쟁 나고 막 이러면서 막 금값들 또 오르고 있잖아요. 야, 이름이 황금이야. 어마어마하죠. 자, 높이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143.2m. 야, 진짜 야트막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온 산 설봉산 2000. 야, 400m가 안 됐잖아.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높이에요. 143.2m짜리. 그러니까 야, 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황금산 낮다. 그래서 야산처럼 얕아서 제가 좋아하고 명물인 산이고요. 이름이 황금이잖아요. 왜 황금이냐 신기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러드릴게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실제로 금광구시를 했던 곳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는 폐광입니다. 원래 그 왜 지난번에 우리 또 다녀왔던 안 간 곳이 없어요 우리. 자, 경기도 광명에 광명 가학동굴이라고 있었잖아요. 광명동굴. 거기는 실제로 금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폐광되고 난 뒤에 리뉴얼을 거쳐서 완벽하게 만든 동굴인 거고요. 여기 있는 산이잖아요. 산. 폐광을 시키고 산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산이다 보시고요. 괄호 열고 제가 딱 적어봤어요. 별표 쳐가지고 어떻게 적어놨냐면 지금도 아버님 이것도 보시고 다 달려가실 것 같은데 황금이 매장돼 있다. 야, 이런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주차하고요. 지난번 설봉산은 1시간 반이면 정상. 여기 있는 15분에서 20분이면 정상. 정말 좋죠. 야, 딱 우리 코스예요. 우리 코스. 그리고 마지막 애매할 때 가기 좋다. 이 높이도 얼마나 야트막하고 좋아요. 가볍게 가을의 끝무렵, 겨울의 초입을 즐기기 정말 좋은 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제가 으뜸으로 꼽는 이유가 있죠. 가을 말, 겨울 초에 가라는 이유. 왜냐하면 대부도에 해솔길이라고 있어요. 바다와 솔잎이 만난다. 송나무들이 같이 만나는 그 해솔길. 한쪽은 바다고 한쪽 소나무야. 엄청난 이 코스. 해솔길의 7-1번 코스하고요. 만납니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걷기도 좋고 오르기도 좋구나. 오르기는 좀 높아요. 경사도는 좀 있는데 괜찮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의사항! 주의사항 있습니다. 자, 황금산 보통 찍고 나서 아까 아버님, 어머님한테 제가 강조드린 거 있죠. 내려오실 때 이제 황금의 길을 받고 우리가 복권을 한 장씩 살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야지. 저도 샀는데요. 자, 한 장씩 사는데 자, 주의사항! 뭐가 주의사항이냐? 옆에요. 작은 섬들이 많고요. 아기자기한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 끝물에 그 섬들 중에 한 곳을 가서 다양한 박물관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중에 가면 절대 안 되는 산이 섬이 있어요. 섬이. 그 섬 중에 어떤 섬이냐면 복권산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복권산 다음에 가면 안 되는 게 이 이름이 쪽박섬입니다. 쪽박. 황금에 길을 받아 복권 샀는데 쪽박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되지. 쪽박섬은 나중에 가시고요. 자, 쪽박섬 근데 가야 돼. 왜냐면 박물관이 이쁘게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섬의 모양이 쪽박처럼 생겼다. 그래서 쪽박이라 불러요. 근데 제가 이거 가고 주의하고 쪽박 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제가 말장난 스토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편하게 즐겁게 우리는 여행이니까 설렘을 가지고 즐기면 된다. 가셔도 무방하다는 거. 다만 마음에 걸리기는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복권산 저는 쪽박 안 갔습니다. 이거 아시고요. 같이 둘러볼 만하다. 쪽박섬은 대부도에서 워낙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낙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박물관도 이쁜 곳들이 많고요. 그래서 무조건 들르셔야 되는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쪽박섬까지.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요, 대부도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방아머리. 자, 그래서 방아머리 해수욕장. 야, 해수욕장인데 야 전철 타고 갈 수 있어 이런 분들 많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수인 분당선에 오르세요. 제가 4호선 4호선 충무로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이거 쭉 타고 내려가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오이도 가잖아요. 오이도. 우리 예전에 또 오이도에서 찍었잖아요. 시흥까지 해가지고 빨강 든데. 야, 우리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안 간 곳이 없다. 그죠? 야, 자꾸 이런 말 하면은 곧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프로그램이. 아유, 아닙니다. 자, 갈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요 오이도역에 내리시고요. 자, 버스. 버스를 탑니다. 790B. 그리고 1, 2, 3. 1, 2, 3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1, 2, 3번 타고요. 방아머리 선착장에 내리시면 끝! 야, 얼마나 편합니까? 야, 전철 타고 버스 한번 끝! 야, 우리는요, 전철 타고 버스 한번 끝이지. 전철 타고 버스 두 번 없죠?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요, 경기권에서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 여름까지 제가 버티고 억세게 살아남아 있으면 여러분들께 진짜 그 명당만큼은 소개해드려요. 소개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름까지는 가야 될 텐데. 가야죠. 자, 그래서, 자, 방아머리 선착장, 방아머리 명칭의 유래를 또 보고 가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지하철 여행이지, 아무리 바빠도 명칭들은 또 제대로 살펴보잖아요. 이게 또 우리 프로그램의 매력 아닙니까? 야, 정말 오래 유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 북동에 자리하고 있는 자연 마을이고요. 여기 염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염전에서부터 바다로 쭉 길이 뻗어나가는데요. 그 뻗어나간 끝지점 있죠. 요 끝지점이 우리 그 왜 떡방아 찍잖아. 방아 디딜방아의 그 끝머리의 그 모양 방아 머리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방아머리입니다. 그리고 요 일대 유일하게 대부도에서 형성이 된 해수욕장이 방아머리 해수욕장인 거죠. 1871년이죠. 71년에 제작된 대부도 전도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한문으로 어떻게 딱 써놨냐면 방아찔 용자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한자 이렇게 변환도 힘든 그 용자가 있어요. 방아찔 용자를 써가지고 용두포라고 아예 방아머리 선착장을 용두포라고 표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방아머리랑 진짜 희한하게 닮았구나. 그 이 일대가 뭐예요? 굉장히 닮은 섬들이 많잖아요. 우리 다녀온 것 중에 누에 닮았다 그래서 누에 섬도 있었고요. 뭐 기타 등등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섬들인데 모양이 다 닮아서 아까 쪽박섬 가지 말라고 했던 쪽박섬 쪽박을 닮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 용두 그러니까 방아머리를 닮은 해수욕장을 볼 수가 있다. 자, 이게 왜 우리가 오늘 찍어야 되느냐? 아, 좋아요, 좋아. 왜냐하면 여기에 요즘 MZ들이 많이 출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죠. 우리의 대를 이을 세대들이 왜 난리가 났냐? 여기는요, 사실은 해변가 길이가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볼품이 없어. 그리고 그냥 해변가 쪽으로 카페 있는 거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부산에 가면 강화리나 해운대 정도의 분위기야. 그냥 편안한 해변가인데 왜 여기를 몰려주느냐? 이유가 있죠. 왜냐면, 여기에 꼭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 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요즘에요. 인증샷, MZ들이 정말 즐겨하는 인증샷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트 인증샷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이 스튜디오 말고요. 우리 감독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 위에 있는 PD, 우리 김 PD님 정도 되면 아는 거죠. 하트 인증샷. 어떻게 찍냐면 모래를 파! 하트 모양 파! 그래서 그 안에 카메라를 묻어요. 그래가지고 위쪽으로 딱 찍으면 얼굴이 담기는데 그 모양이 윤곽이 하트가 딱 나오는 거죠. 자, 이 하트 인증샷을 얼마나 많이 찍으러 오냐면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손을 잡고 이 해변가를 쫙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아저씨들이 말을 겁니다. 어떤 말을 거냐면 삽 대여해드립니다. 홈이 대여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하트 파라고.
그 다음에 호미도 하트 파라고 이렇게 이걸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가격이 5,000원씩 네. 비싸죠. 한 분 빌리는데 5,000원씩이야. 삽 하나 5,000원, 호미 하나 5,000원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요걸 들고 어떻게 하느냐? 아, 가야죠. 모래사장으로 가서 팝니다. 파야지 아, 하트 인증샷 찍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또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하트 인증샷 선배로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하트를 파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님이 그냥 가셨다가 어머님 야야 우리 하트 인증샷 찍어보자 이러고 파시면요 이게 안 됩니다. 자, 가장 미스를 하는 게 뭐냐면 물가 쪽이죠. 물가 쪽 바다 쪽에 축축한 부분을 파가지고 아 그런 모양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물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사장의 경계 있죠. 경계도 안 돼. 경계도 물이 나와요. 그래서 경계 말고요 모래사장 쪽으로 한 30cm 정도 더 가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파시면요 금방 팔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이거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꿀팁으로 제가 쳐봤는데 있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아버님 어머님들만 알고 이렇게 한번 파보자. 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다 쪽에서 팠죠. 물이 많으니까 팠는데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진짜 이걸 다 팠는데 힘을 주고 다 팠는데 이게 아니네. 이러고 경계선을 또 팠죠. 팠는데 이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옆쪽으로 다시 가. 그래가지고 겨우 세 번째 하트 에이전시에서 찍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누구랑 찍었는지는 비밀입니다. 야, 이거 제 와이프도 방송 자주 보는데 큰일이네요. 자, 그리고 요 인증샷 찍고 아까 그 다음에 단체로 가신 분들은 어떻게 찍으러 가요? 몰아주기 인증샷. 이게 재미잖아요. 그래서 한 분 딱 정해놓고 이거 뭐 사다리 타세요. 사다리나 뽑기 해가지고 한 분 딱 걸리신 분 예쁜 표정 만들고요 나머지 분들 인상 푹 쓰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주시면 야, 몰아주기 인증샷. MG들이 정말로 요즘에 그냥 미쳐있는 그 인증샷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방아머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주변으로 제가 아까 카페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방아머리를 또 가는 이유가 있죠. 독특한 카페들이 많습니다. 카페 중에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 하나만 찍어드릴게요. 이름 중에 쉼표. 이게 제 가장 마음에 들었어. 왜냐하면 쉼표잖아요.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아니야. 쉼표야. 그 많은 표 중에. 이런 게 있잖아. 인생을 살면서 쉼표 하나를 잘 찍어야죠. 이 쉼표와 같은 게 뭐다? 여행 아닙니까? 쉼표의 마디. 쉼의 마디를 만드는 게 우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프로그램 얼마나 막 이 타이트하고 힘줘야 되는 게 많아요. 막 몰고 가잖아요. 막 변호사 소송 막 이런 거 많고 막, 막 운동도 하고 막 힘주고 막 다 보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쉼표 하나가 딱 나옵니다. 마치 보석처럼 하늘의 태양처럼 쉼표 하나가 나오는 게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다? 지하철 여행 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고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쉼표를 달 모양의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어떤 카페냐면 야, 카페 안에요. 글램핑장이 있습니다. 글램핑장. 야, 우리 보통은 글램핑하러 그러니까 캠핑장 가고 이래 다 필요 없어. 카페에 그냥 가서 글램핑 네, 텐트를 쳐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야,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오붓하게 엎드려서 채광건 딱 펼쳐놓고 있으면서 딱 어머니 손도 잡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야, 이렇게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야 글램핑장이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2층은 글램핑장, 3층은 뭐냐? 그 외에 발리 같은 데 가면 풀장 옆쪽에 이렇게 왜 방갈로 같은 게 딱 있는데 막 그 커튼이 하늘하늘 날리면서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3층 공간. 그리고 4층이 앞걸입니다. 4층은 어떻게 됐냐면 전체가 하얀 색깔로 옥상을 다 꾸며놨어요. 마치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한 마을 같은 하얀 색깔 풍광으로 펼쳐져 있는 그 그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내려다보면 어떻다? 파란 색깔 바다가 또 펼쳐집니다. 지중해 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 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카페들이 널려 있으니까 편하게 아무 곳이나 가셔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까지 하고 오면 완벽한 또 방아머리 해수욕장 투어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야, 여름에 가면 수영도 많이 할 텐데 그죠? 아, 하트 인증샷 그리고 몰아주기 샷까지 꼭 찍고 오시면 야, 완벽하게
이 겨울 초입에 해석자 겨울바다로 가자 가기 전에 딱 찍을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멀리 갈까 합시다. 우리 또 지하철 여행이지 않습니까? 자, 요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요. 길만 건널게요. 아버님, 어머님들. 길만 건널게요. 길만 건너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테마파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다녀온 테마파크 중에 수목원 있었잖아요. 대부도의 수목원, 안산의 자랑 그 수목원 이름이 뭐였죠? 그때 앞에 바다 향기가 붙었잖아요. 자, 그때는 수목원 바다 향기고요. 여기는 바다 향기가 붙어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야, 남쪽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던 수목원이 있고요. 자, 북쪽 현은 뭐가 있다? 테마파크가 있는 거죠. 야,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가느냐? 길만 건너시라고요. 길만 건너 바로예요. 길도 폭도 좁아. 그래서 그냥 건너시면 돼요. 건널목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위험하구나. 건널목 찾아서 건너시면 편하게 건널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름이 대부 바다. 를 단 바다 향기의 어떤 테마파크다 보시면 되고요. 가장 이게 예쁜 게 뭐냐면, 야, 이 공원이야. 공원인데 수변이죠. 그 수가 호수도 아니고 바다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 1.2km짜리 수로를 또 만들어놨어요. 수로 주변으로 연못을 만들고요. 그 가쪽으로 바다를 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들 진짜 이 기록은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명당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기록의 테마파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바다 향기가 날 것 같은 수목원 갈 때 그 수목원 그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100만 제곱미터 아니었습니까? 100만 제곱. 여기는요, 98만 제곱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98만. 그때는 100만, 테마파크는 98만. 그래서 여기는 여의도 공원 면적의 무려 4.3배를 자랑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크기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기록의 테마파크 크기로는 그냥 주변을 올킬 시켰다. 이런 공원은 없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마파크 내에는 다양하게 다 있죠. 우리 그 가을의 끝무렵, 겨울의 초유라 불렀는데, 여기에 가을의 끝무렵을 즐길 만한 뭐 갈대역새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꽃들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다양한 꽃들까지 식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 바퀴 둘러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버 투 기록이 있습니다. 넘버 투 기록. 이게 우리 두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 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을 끝무렵 겨울 초입에 가장 좋은 풍광을 자랑하는 나무. 메타세콰이어의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쫙 도열을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뻗은 그 나무의 그릇 수가 1200여 그루의 메타세콰이어. 와, 전국구죠. 올킬이에요. 이게 숫자로만 해도 그냥 뭐 올킬.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메타세콰이어 길이 직선주래요. 직선주로 쫙 뻗어있어. 이 길이가 2km가 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걸어서 보려고 하면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쫙 일자로 뻗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애칭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한국판 샤토 마르고, 샤토 마고의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정말로 그 와이너리,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그 와이너리 안쪽으로 쫙 들어가는 그 느낌, 그거를 여기서 진짜 정말로 동시다발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분보다 오히려 저는 한국 거를 더 으뜸으로 칩니다. 와,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더 매력적인 건 뭔지 아세요? 흙길입니다. 흙길. 흙을 밟으며 갈 수 있는 길이 몇 안 되잖아요. 근데 메타세콰이어가 양쪽으로 뻗어 있는데 그 흙길을 쫙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느낌. 이 느낌 그대로 한 바퀴를 쫙 도는 거죠. 자, 근데 이 주변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있는 그 바다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메타세콰이어가 으뜸으로 꼽히는 이유는 뭐냐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2.3km 정도가 쫙 뻗어 있는데 이게 바다를 품고 있는 거야. 얼마나 멋져요. 야, 그렇게 바다를 품은 메타세콰이어의 길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이 대부 아까 우리 98만 제곱미터 이 크기에 너무 크고 지루하지 않을까? 그냥 황하니 야 그냥 생태 공원만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진짜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테마로 또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태 연못 기본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습지 관찰 데크, 그러니까 이게 나무 데크끼리 중간중간에 또 있어요. 그래서 흙길만 밟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무 데크끼리 있으니까 야 데이트하다가 신발이 좀 질척질척해질 즈음에 나무 데크길로 가면서 생태 관찰도 할 수 있고요. 여기가 또 그 유명한 또 촬영지 아닙니까? 또 K본부에 나왔던 청춘불패. 그래서 여기에 동산도 같이 딱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테마 형태로 해가지고 화훼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들을 다 포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할 틈 없이 한 바퀴 쭉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둘레가 4km면 어마어마하죠. 야, 이거를 우리, 야, 신기하다. 나 60대, 70대야. 이런 분들 어떻게 걸어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야, 이 생태공원을 둘러보라. 뭐가 있냐면,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이내믹 액티비티 즐기는 법. 옆쪽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있어요. 빌릴 수 있는 공간인데 뭘 빌리냐면, 자, 첫 번째는 바이크 빌렸습니다. 바이크. 자, 바이크인데, 그 아버님, 어머니 기억나시잖아요. 그 H 브랜드. 그 할땡이라 불리는 거. 이런 바이크 말고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자그마한 바이크인데, 통 바이크라 그래서 진짜 정말 제 한 뼘 정도 되는 타이어 크기로 되어 있는 바퀴 툰드라 바퀴라 부르는데 이게 양쪽으로 두 개가 달린 그 바이크가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안 넘어져. 이렇게 넓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전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기면 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산다. 요 두 개만 기억하고 갈 수 있는 바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나 탈 수 있다. 요거를 대여를 하면 바이크 투어로 야 이 생태공원 한 바퀴를 쫙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2.4km짜리 아까 제가 메타세콰이어 길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걸요. 야 그냥 걸어가면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근데 어머님하고 같이 두 분이서 바라보면서 사랑을 속삭이며 야성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쫙쫙 달리면서 왕왕 왕왕 소리는 아니죠. 전기니까 소리도 없이 샥샥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타세콰이어 길을 질주하는 거죠. 자기야 나 잡아봐 하면서 쫙 바이크로 쫓아가고 막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바이크 투어의 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시기야, 근데 난 바이크를 못 타. 위험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요, 요거 있습니다. 자, 차량이 있어요, 차량. 차 운전은 누구나 다 하시잖아요, 조금씩은. 바퀴가 3개짜리입니다. 3륜이죠. 앞에 하나, 뒤에 2개 달린 거. 3륜 전기, 차가 있으니까 3륜차 타고 쭉 한 바퀴 도셔도 돼요. 이거는 안전해요. 바이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바이크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요, 저도 떨어뜨렸는데, 폰이죠, 폰. 폰을 주머니에 넣고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이크에 그거 달려있어요. 가죽으로 된 마치 그 H 브랜드 멤버들끼리 넣을 것 같은 그 가죽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폰을 꼭 넣고 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3륜차까지 있고요. 마지막 이거 됐어요. 아버님 어머님 골프 아시잖아요. 다 골프장가 뭐 타요? 다 전기차 타잖아요. 카트류가 있습니다. 카트류까지 타실 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카트 타면 진짜 편해요. 방송 촬영팀들은 다 카트 타고 한 바퀴 쭉쭉 돕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또 카트가 전기인데 심지어 폭신폭신한 쿠션까지 자랑하래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 다 하면은 그 흙길인데 진짜 편하게 마치 꿀렁꿀렁한 느낌으로 다닐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는 가족이 한 5명이야. 아, 우린 단체로 한 10명이 갔어. 이런 분들은 그럼 신기하다. 뭘 타고 가?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요거. 손주랑 가도 돼. 손주랑 가서 3대가 왔어. 그때 탈 것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가 더 있죠. 이름하여 깡통 열차가 있습니다. 깡통 열차.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깡통 열차를 만들어 놨어. 드럼통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한 대여섯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게 뭐가 끌고 가냐면 전기차 끌고 가요. 앞서. 와, 그 전기차 파워가 대단하죠. 그걸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뒤에 드럼통에 앉아가지고. 아, 이 쿠션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만. 요거 타고 가시면, 야. 온갖 가족들이 다 가죠. 3대 친척
뭐 일가 친척들 다 모여도 이거를 타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안전 교육을요 한 5분간 받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위험할 것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탔는데 뭐 저도 사실은 바이크 못 타잖아요. 근데 저도 타고 실컷 놀아봤습니다. 이게 대여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1시간이면요 그 4km 구간을 다 돌고도,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를 한 번 다 돌고도, 저는 또 폰을 잃어버렸거든요. 폰을 잃어버린 걸 다 찾고도 남는 시간 동안 그 구역을 샅샅이 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크 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 코스 하나만 더 일러드릴게요. 중간 부위에 가시면요 여기에 야 그거 있어. 회전해서 계속 돌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메타세콰이어 구간 접어들기 직전 구간인데, 이렇게 우리 테이블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지형이 동그랗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바이크로 원형을 그리면서 돌고, 야 이게 얼마나 멋져요. 자기야 나 잡아봐라, 도망가면 그 뒤를 따라서 쭉쭉쭉쭉쭉쭉 달릴 수. 그러니까 이 공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재밌게 놀고 나오면 야 그냥 완벽하게 또 메타세콰이어 구간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야 이쯤 되면요 아버님 방아머리 해수욕장 찍었죠. 야 러브샷 찍었죠. 아, 러브샷이 아니고 러브샷을 한 게 아니고 러브 하트 인증샷 찍었고요. 그 다음에 야 여기서 또 테마파크 놀러 가가지고 한참 놀았죠. 배가 출출할 때 아닙니까? 나오시다가 진짜 정말 드셔야 되는 거. 여기에 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안산 대부도 하면 칼국수 드십니다. 근데 여기는 야 약간 MG스럽게 바꿔놨어. 어떤 게 있냐면 야 해물 칼국수에 이름이 이렇게 붙어요. 꽃쟁반 해물 칼국수가 붙습니다. 꽃쟁반이야. 이 꽃이 뭐냐면 야 놀라지 마세요. 이 꽃들이 육해공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고기 그 외 샤브샤브류 있잖아요. 그런 고기 육고기 포함. 그 다음에 해는 뭐 해물 기본이죠. 공은 없나? 공은 없네. 육회만 해도 어디에요? 자, 그래서 쭉 있고, 그 다음에,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묵. 겨울, 초겨울 지금 용어 아닙니까? 초겨울 하면 또 어묵 아닙니까? 어묵. 캬, 이걸 딱 달궈가지고, 중간에 그 샤브샤브 국물에다가 딱 달고, 이게 담아서 이렇게 샤브 형태로 딱 드시는데, 이게 있죠. 꽃쟁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안쪽에 이렇게 끓여주는 그릇이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우리 테이블처럼 똑같이 생긴, 가운데가 텅 빈 걸로 쟁반을 채워옵니다. 이렇게 쟁반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는 뽀글뽀글 끓고 있는 거야. 근데 요걸 쟁반을 딱 놓는 거죠. 이렇게 딱 놔가지고, 가쪽만 이렇게 딱 해서 저희들이 먼저 딱 먹고, 나중에 안쪽에는 뭘 넣는다? 칼국수를 넣어가지고, 볶아서 딱 드시는 거죠. 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가을에. 아우 방송하다 말고 침이 너무 흘러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또 야 이 안산 쪽 방아머리 대부도 쪽의 방아머리 해수욕장 주변은 완벽히 샅샅이 훑고 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를 빠뜨릴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아까 또 가을 끝 무렵에 겨울 초입에 마지막 마무리 방점을 달밤으로 찍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안산 대부도까지 온 김에 야, 이 넘버 3 코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어디냐면 이 가을과 초겨울이 접어들 때 가장 좋은 포인트, 그 유명한 달 전망대가 있습니다. 달 전망대. 달을 볼 수 있는 전망대는요, 전국에도 드문데, 얘는 달 전용, 발음도 안 된다. 달 전용 전망대로, 아,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가느냐, 보너스 코스이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들, 여기만큼은 차로 가자. 왜냐면 또 가을 끝 무렵과 겨울 초입의 드라이브 또 백미 아닙니까? 이 골든 타임이. 아 그래서 자 어디를 가느냐면 여기가 바로 시화호입니다. 시화호 아시죠? 시자와 호 화자 시자가 시흥할 때 시자, 화자가 화성할 때 화자. 그 시흥과 화성의 경계 무렵에 있는 그 시화호. 를 품은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날의 전망대를 부르고요. 원래 여기 일대가 가을 최고의 드라이브 명당입니다. 그래서 시와 방조제 도로가 원래 12.7km가 이어지잖아요. 거기를 쫙 누비다가 가운데 딱 오는 거야. 그쪽에 딱 보면은 뭔가 빵 솟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날의 전망대라는 곳이죠. 그래서 마치 휴게소처럼 그 시와호를 질주를 하다 보면
그 방조제 도로를 질주를 하다 보면 가운데 마치 휴게소처럼 딱 펼쳐져 있는 전망된 거죠. 자, 높이가 이게 야 무려 75m짜리 올라갑니다. 75m 타워가 75m를 쫙 뻗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가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원래 대부도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대부도에서 노는 분들은 기본으로 오고요. 여기에 원래 이 달 전망대랑 대만 보러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왜 예전에 드라이브하러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시흥차 출발해가지고 쭉 오다가 이 전망대만 찍고 가는 거야. 분위기 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달을 보면 벌써 밤에 그 분위기, 무드가 뿜뿜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딱 보고 갈 정도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요. 자, 전망대 이름은 나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달 투어를, 야, 우리 또 지하철 여행이지 딱 맞게 초고속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자, 달 전망대 75m인데 어떻게 올라가? 엘리베이터 타면 끝입니다. 자, 간단하죠? 엘리베이터 타면 끝인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요. 전망대층, T층 누르면은 25층 높이인데 거기까지 바로 한 방에 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두 칸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게 아무거나 잡아 타시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쭉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1층에서 위에 쫙 올라가는 순간 엘리베이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순간적으로 0.1초 만에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와, 진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360도 파노라마로 와, 그 통유리 있죠. 통유리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마치 그 남산 타워처럼, 마치 그 용두산 공원의 꼭대기 층처럼, 그 왜 서울의 도심 속에 있는 그 500m짜리 타워처럼 통유리를 이렇게 쫙 돌아서 파노라마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그냥 정말 이 시와오 주변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으로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주변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일대에 시와오 하면은 왜 그 조수 간만의 차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조력 발전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휴게소 멀리 그 대부도까지 해가지고 한눈에 다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그러니까 달을 보면 까매서 안 보이는구나 밤에는. 그러니까 주변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조력 발전소는 불 들어오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안 가면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꼭 어머님의 손을 붙들고 끌고 가셔야 되는 구간 뭐냐면, 야, 진짜 정말 전망대 해발 75m 위로 솟아있는 그 전망대인데 말이죠. 그 전망대의 3분의 1 구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스카이워크입니다. 통유리야. 그래서 통유리를 밟고 지나갈 수 있게끔 그 전망대 위에다가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와, 그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진짜 깜짝 놀라. 저는 가장 전국에서 수많은 스카이워크를 다가왔는데 거기가 가장 어때요? 왜냐면 약간 약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무너질 것 같아. 그 느낌 때문에 가장 공포스러움을 느꼈던. 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가보면 압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그리고 여기 1층에서 보통 타워를 올려다 보잖아요. 올려다 보면 야, 투명한 구간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막 난리를 부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겁나는 스카이워크 구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오면은 완벽하게 가을의 달밤 투어까지 마무리하고 오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총정리해 드리자면요. 다가머리 해수욕장 가가지고 하트 인증샷 찍고요. 옆쪽으로 테마공원 넘어가가지고 야, 메타세콰이아 한번 보고 그리고 달빛, 달 전망대까지 딱 찍고 나오면 완벽하게 우리 초겨울 투어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 야, 가고 싶죠? 빨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꿀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행 꿀팁. 야, 이 가을의 끝무렵 초겨울 애매한 시기를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가볍게 지하철처럼 이지하게 탈 수 있는 거. 아, 우리 주변의 명물이죠. 따릉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릉이. 제가 늘 따릉이 타라고 하면서 따릉이 이용 방법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따릉이를 100배 활용할 수 있는 꿀팁 오늘 총정리를 해 드릴게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꿀팁 1. 따릉이도 놀라지 마세요. 전기권이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1시간짜리, 2시간짜리만 끊었다거든요. 1시간에 1,000원이에요. 2시간에 2,000원. 요런 걸로 보통 이렇게 폰으로 찍어서 앱을 이용하면 보통 이 결제가 보통 깨똥이나 아니면 네이땡 이런 걸로 바로 결제가 되게끔 돼 있는데 저는 요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전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타시는 분들. 자, 하루 1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3,000원. 한 달에 5,000원.
그리고 1년에 3만 원씩 가지고 요거 전기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타시는 분들은 따릉이 많이 타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따릉이하고 지하철만큼 타야 돼 이런 분들은 같이 해서 같이 전기권을 이용하시면 싸게 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따릉이도 환승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따릉이도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거. 자, 1년 전기권짜리죠. 1년짜리만 전기권을 구입을 했을 때 환승 마일리지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환승은 어떻게 하냐. 따릉이 반납 후에요. 30분 안에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까지 타잖아요. 그러면 연간 최대 15,000. 그러니까 15,000 포인트까지 환승 마일리지가 적용이 됩니다. 이 15,000 포인트는요, 현금처럼 15,000원 값어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환승을 해서 탈 수가 있다는 거. 야,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만원짜리, 원래 1년 전기권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3만원짜리 1년 전기권을 구매했을 때니까 3만원짜리를 산다는 건 15,000원 포인트는 쓸 수가 있으니까 15,000원 50% 할인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자, 오늘은요, 초겨울 여행지였죠. 대부도. 아, 제가 갑자기 밤에 베개를 베고 누웠다. 홀연! 불현듯 떠오른 그 명당을 찍고 왔고요. 야, 방아머리 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웨타세콰이어, 그리고 달빛 전망대까지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죠. 다음번에는요, 따끈따끈. 야, 정말로 열이 펄펄 날 것 같은 그런 명당으로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는요, 겨울에도 식차고 뜨겁게 달궈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 여행지도 저와 함께 가는 걸로 믿겠습니다.